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해병대 1사단 최상병의 순직 37일 만에 해병대 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